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모세의 노래의 전 문맥인 신명기 31장에 기록되어 있으니 오늘 밤 또는 내일을 기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를 배워 외움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된 길로 나아갈 때에 이들은 이 노래를 부름으로써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32장 1절부터 43절까지 총 43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살펴보기에는 시간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노래의 전체적인 구조를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고 오늘 본문인 36절에서부터 43절까지만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모세의 노래를 총신대 신대원 교수님이셨던 김정우 교수님께서는 기승전결의 구조로 이 모세의 노래를 구분하셨습니다. 먼저 기에 해당하는 1절서부터 6절은 반석이신 하나님과 무지한 이스라엘을 대조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승에 해당하는 7절에서부터 18절에는 구원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과 이스라엘의 배신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전에 해당하는 19절부터 35절까지는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으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결에 해당하는 36절부터 43절에는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과 대적에 대한 심판 계획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셨으며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내려주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에 반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대적은 누구이며 그 대적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신한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우시고 구원하실 것임을 노래하는 내용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노래를 계속 불러서 외우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무엇보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누굴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 모세의 노래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가나안 땅과 같은 이 현실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첫째,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가나안 땅의 이방인들의 신을 섬기며 살아가다가 모든 힘을 다 잃고 자신들의 뜻대로 갇히지도 놓이지도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판단하십니다. 여기서 판단하다라고 번역된 이 딘이라는 단어는 심판하다, 다투다, 변호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문맥상 판단하다라는 이 표현보다는 오히려 변호하다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리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나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후회하다, 위로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실패나 실수나 후회함이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후회한다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인간들의 입장에서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 나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개역개정에서는 그 의미를 살려서 의역함으로써 불쌍히 여기다라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단어가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그렇게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조차도 그들을 징계하신 것을 후회하시는 것과 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변호하시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배신할 때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은 죄악을 그냥 대충 넘어가 주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죄악을 들쑤시면서 잘됐다, 거봐라, 더 고생해야지, 쌤통이다 라고 말씀하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세상과 사단에게 정죄를 받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주님을 떠남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실지라도, 또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과 세상과 사단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실지라도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기보다 오히려 그들에게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을 그때에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밤에 자신이 배신당할 것을 알면서도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시며 우리를 변호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둘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섬기던 그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리고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에게 바쳐진 제물과 포도주를 먹은 우상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의 피난처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현실을 직시하라는 뜻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피난처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그들의 농사가 잘 되어서 풍요로워지고 또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어떠한 질병도 걸리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으며 그 우상들이 자신들을 지켜줌으로써 자신들에게 피난처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상들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 재물을 쏟고 포도주를 부으며 그들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광야에서도 우상을 섬겼던 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송아지 우상 앞에서 절하고 춤췄던 그 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날뛰고 노래를 불러도 응답 없는 그 송아지, 그리고 결국 불에 던져서 사라진 그 송아지, 그와 같은 우상의 신들이 가나안 땅에 많이 있을 것이고 그것에 아무리 많은 재물과 포도주를 붓겠지만 그러한 우상들은 아무런 도움도 피난처도 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재물을 낭비하고 포도주만 낭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손으로 만들어낸 돌이고 나무일 뿐이지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도움을 줄 수도 또한 그것에게 피할 수도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열심히 나무에 돌에 물을 떠다 놓고 또는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고 비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차를 새로 사거나 개업식을 할 때면 돼지 머리를 차려놓고 제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돼지 머리가 맛은 있지만 그 돼지 머리가 절대로 도움이 될 수도 피난처가 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에 절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리석다고 비판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도 역시 이와 같은 행동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돼지 머리를 올려놓지는 않았지만 그 돼지 머리나 돌이나 나무의 그 자리에 부동산, 아파트, 자동차, 주식, 펀드, 보험, 돈, 명예, 권력, 지위, 명성, 배우자, 자녀 등을 올려놓고 그것이 우리를 도와주고 그것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설교들을 통해서 부동산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 등이 우리의 도움이나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진짜로 믿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부동산, 돈, 명예, 권력들이 진짜 도움을 주고 피난처가 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실생활에서는 이 모든 것들은 꼭 필요하고 앞으로 100세를 살아가는 노후를 생각한다면 더더욱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부동산이 그리고 돈이 명예가 권력이 우리의 도움이 되고 또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조금의 일시적인 도움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도움이나 피난처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영원하지도 그것은 항상 변함없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94년 10월 언제나 그렇듯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성수대교가 붕괴되었습니다. 1995년 6월 풍요와 즐거움을 판매하던 상품백화점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9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미국 본토 도시 항복판에서 세계무역센터가 테러로 인해서 붕괴되었습니다. 어느 나라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미국의 본토 경제의 심장부에서 절대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건물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수대교가 상품백화점이 세계무역센터가 붕괴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언제나 안전한 듯 보였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으로 여겨졌으며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듯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이 붕괴되는 데에는 한 시간이 채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 3500년 전 가나안 사람들이나 현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나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따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을 보고 따라하는 우리들이나 단지 형태가 다를 뿐이지 우상을 믿었던 그들이나 물질을 믿고 있는 우리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신에게 도움과 피난처를 구했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현대를 살아가며 물질적인 것에 도움과 피난처를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동일할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이방인들은 세상엔 다양한 신들이 있으며 그 신들이 풍요를 주고 지켜준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신들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기도 하시며 낫게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어떤 것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능히 뺏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튼튼해 보이고 변함없어 보이는 건물들이라도 그것들은 결코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위험에 직면해 있는 그때에도 그것들은 단지 돌과 나무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에게 위험하다는 것을 말해주거나 우리를 피하게 도와주지도 못합니다. 단지 그것들은 말할 수도, 들을 수도, 피할 수도, 멈출 수도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다양한 우상적 가치관들도 결코 우리에게 위험을 미리 말해주거나 우리를 도와주거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단지 세속적인 가치와 물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죽은, 아니 엄밀히 말해서 원래 존재하지조차 않았던 가짜 신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우리의 요청에 어떠한 응답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러한 돈과 명예와 권력 등이 진짜 신이어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들 때문에 죽는 사람은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죽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 한 분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다른 어떤 것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것에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돼지머리에게 절을 한다고 돼지머리가 응답하지 않습니다. 웅장하고 튼튼한 건물로 피난한다고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피할 때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 밤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밤에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다른 것에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로 우리는 나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만 이곳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밤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을 조명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고 고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기도 살리기도 상하게도 고치시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답 없는 죽은 신, 대답 없는 가짜 신, 만들어낸 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죽은 신에게, 가짜 신에게 많은 것들을 갖다 바칠지라도 그것은 어떠한 응답도 해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단지 낭비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낭비하라고 우리에게 물질과 시간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고치실 것이며 우리의 대적들을 죽이시고 우리의 대적들을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이 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죽어있는 우리의 심령이 그리고 상해 있는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어 살아난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회복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셋째, 죽은 신은 말이 없고 하나님은 맹세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움을 구하며 피하려고 해보아도 언제나 우리에게 힘과 도움을 줄 것 같았던 가짜 우상들, 즉 현실적인 물질들과 가치들은 우리가 위험의 순간에 직면할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응답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우리를 올가매어서 우리를 죽게 합니다. 가짜 신은 침묵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맹세하십니다. 다 함께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한다는 표현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서 자신의 주장이나 의지를 맹세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이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우리는 민수기 14장 21절이나 사무엘상 14장 29절, 예레미야 5장 2절 등에서 성경의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결백이나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자신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서 맹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맹세는 자기보다 강한 존재 또는 높은 존재를 두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보다 강하거나 높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맹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언약의 변함없는 신실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왜 맹세를 하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맹세를 하시냐는 것입니다. 맹세는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남에게 더 완곡하게 주장하거나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맹세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맹세를 하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고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바뀌는 그런 나약한 존재인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하실 필요도 없는 그 맹세를 하심으로써 그런 연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신하겠지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을 두고 맹세하심으로써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대적을 죽일 것이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실 것임을 맹세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방을 향해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죄하실 것이라고 맹세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맹세하시는 하나님은 그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자신의 존재를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대적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보응하실 것을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을 맹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용기와 힘과 능력이 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임을 말씀하시는 그 맹세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밤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말이 없는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맹세하시는 하나님을 기도로 통하여 만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부르게 하신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지만 그들은 세상적인 유혹 속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길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우리를 도우시고 피난처가 되시며 맹세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도 이 모세의 노래를 기억하면서
죽은 가짜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기도를 통하여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그 백성들을 위해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밤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죽은 심령을 살리시고 우리의 상한 육신을 고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사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 밤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변호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아뢰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밤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죽은 심령을 살리시고 상한 육신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를 위해 맹세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 것을 결단하며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